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1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10분 안짜기니. 오늘 다룰 작품은 유명 애니메이터 우메츠 야스오미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영화 킬빌과 밴드 노다웃의 뮤직비디오 등 여러 매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며 선율이 난무하는 과격한 액션과 노골적인 배드씬, 그 속에서 주인공 사와의 복수극을 그려낸 누아르 애니메이션 카이트입니다. 본 영상은 카이트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느 인기 예능인을 죽이라는 의뢰를 받게 된 살인청부업자 사와. 미인계로 그를 유혹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와는 그 예능인이 본인을 비난한 노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이 단숨에 특수총으로 그의 가슴과 머리를 저격하고, 그리고 다음날 사건 현장을 살펴보던 검시관 아카이는 죽은 연예인 옆에 쓰러진 노부인의 시신을 발견하며 그녀가 처참한 광경을 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こんな形でコンビ解消になるなんてひどいっすよ。見事だったな。あのおばあさんに悪いことしちゃった。人の視野に事情だよ。こっちに来な。今日は気分じゃない。 사실 검시관인 아카이는 의뢰를 받고 사람을 죽여주는 킬러 조직의 보스였으며, 킬러들이 임무를 수행하면 자신이 그 현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특히 사와의 경우 아카이가 4년 전에 부모를 잃은 그녀를 걷어들인 뒤 전문 킬러로 교육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밤마다 사와에게 성적 학대를 가합니다. 한편 아카이의 조직에 소속된 또 한 명의 킬러 오브리는 어느 날 조직원인 카니에로부터 아동 성범죄자 3명의 살인 의뢰를 전달받게 되며, 그 임무에 킬러가 한 명 더 지원할 것임을 듣게 되고, 이에 우선 주변 차량에 폭탄을 설치해둔 오브리는 급폭발에 사람들이 한눈을 판 사이 자신의 타깃 한 명을 저격했다가 뒤이어 나머지 두 명을 처리하는 사화를 발견합니다. 어릴 적에 양친을 잃었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며, 나중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자리하고, 그러다 오브리가 조직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와는 아카이로부터 비밀리에 그의 암살을 명령받게 되며, 킬러로서의 임무와 애정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카이상, この前の話 考えてくれたかな? 이제 오메오 속박する つもりはね. ただし, あと 3人 始末してからだ. そう来ると思った. 赤いってお前の何なんだ。身元保証人なの。俺と同じか。大事なピアスなんだな。 変わった形してるけど、すげえ綺麗だよ。これ、パパとママの血でできてるの。私のお守りみたいなものね。 パパやママと一緒にいたいだろ。 殺せ。 こいつは指名手配されてる究極の変態野郎だ。痛いけな少女に口じゃとても言えねえわいせつ行為を繰り返して何十人もの体を切り刻んで殺しやがった。パパとママを殺した犯人を探して。必ず見つけてやる。 그리고 얼마 후 할리우드의 쌍둥이 영화 배우 중 한 명을 죽이라는 의뢰를 받게 된 사와는 미리 남자 화장실에 잠복하여 타깃이었던 오른쪽에 점이 있는 인물을 처리하지만, 경호원들의 공격으로 인해 실수로 귀걸이 한쪽을 잃게 되고, 이에 몹시 당황한 사와는 뒤이은 경호원의 기습에도 곧장 대처하지 못하여 그대로 건물 밖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今度は星の遺留品が見つかるかもしれねえな。この高さから落ちたら身元確認は無理でしょうね。赤井さん、そろそろ入っていいですか。今日はマスコミ連中少ねえな。所轄にわんさと集まってますよ。いたんですよ、目撃者が。何？사실사화가처리한인물은타깃이아닌이번살인을청부했던의뢰인이었으며카니에가그두사람의외모를헷갈리는바람에사화에게잘못된정보를가르쳐주었고이에살아남은타깃이목격자가되었음을알게된아카이는의뢰인을죽인사화를크게다그치며그녀가귀걸이를찾으러가는것을막으려하지만사화에게귀걸이는부모와도같은존재였기에끝까지그녀를붙잡지못합니다그러나결국사건현장에서아무것도찾지못한사화는쓰디쓴녹차를사들고오브리의집을찾아가는데우리たち10年後どうしてるかな。ターゲットは一人だ。今夜は必ず時間厳守だぞ。サワ。10年先、5年先、明日だって確実に来るとは限らない。私は今を精一杯生きるだけ。人の命と明後日のランチは誰にもわからないよ。赤いか。サワ、オブリ君を殺せって。お前の両親を殺したのは赤いとカニエだ。知ってるよ、ずっと前から。必ず帰ってきて、ここに。그날밤임무를수행하기위해전철에오른오브리는미리설치해둔폭탄을터뜨린뒤타깃을제거하려하지만오히려그인물로부터기습을당하게되고이에그가전문헌터임을짐작한오브리는자신을놓아주겠다던아카이의말이모두거짓이었음을깨달으며이번일이끝나면사화와함께조직에서도망칠것을결심합니다다르다요대메야신네ガキが細切れにしてやる。この切れはてめえだ。あいにくだったな、赤井さん。あのお役人さんは何者だ。特殊班狙撃部所属のデカだ。あのデカは銃を持ってた。俺を消すためにな。俺はあんたの前から消える。あと二人始末する約束じゃねえか。お前らでやれ。サワーも一緒か。あいつも連れて行く。몰래임무장소까지따라왔던사화는절체절명의순간에무사히오브리를구해내지만그가왼팔의부상으로일어나지못하는사이에아카이가떨어진오브리의총으로자신들을제압해버리고이에오브리에게고통을주기로결심한아카이는일부러그가보는앞에서사화를강간한뒤카니에게오브리를제거할것을지시합니다그러자사화는아카이에게자신이오브리를죽이기위해조직을배신한쪽연기한것이었음을이야기하며넌지시그를죽일장소가어디인지를물어보고이에아무의심없이그장소를가르쳐준아카이는사화를학교로보낸뒤오브리의시신을처리하기위해살해현장을찾아갔다가그곳에서카니에의시신을발견하게됩니다오브리카니에를やる力が残ってたとは思わなかったぜ。だがおめえの傷じゃ今の俺には勝てねえ。まして左手じゃ。が俺の手を。俺をはめやがったのかてめえら。この時をどれだけ待っていたと思う。そう。그렇게아카이와카니에를죽인사화는부모의원수와자신이그의놀이개로살았던세월들을모두청산하며남은한쪽귀걸이를강으로흘려보내고
이에 드디어 킬러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오브리는 고양이들에게 줄 간식을 사들고 아지트로 돌아가던 중 그만 자신의 대역이었던 킬러, 즉 전에 아카이가 새로 거둬들인 한 소녀에게 총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지트에서 오브리를 기다리던 사완은 갑작스런 누군가의 기척에 옆을 돌아보며 카이트는 끝을 맞이합니다. 카이트는 약 50분 분량의 OVA로 제작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며 자극적이면서도 세련된 액션과 고급스러운 재즈 음악, 그리고 굵고 짧은 스토리 전개로 누아르로서의 강한 임팩트를 부여하였고, 특히 초창기 OVA판의 경우 배드신만 넣으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좋다라는 스폰서의 조건에 따라 중간에 높은 수위의 배드신이 몇 군데 투입되었으며, 그로 인해 흔히 무삭제가 감독판인 타 작품들과 달리 카이트의 감독판은 배드신을 모두 삭제한 액션물로 발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트는 연이란 뜻으로 사와와 아카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을 의미한 제목이며, 아카이의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던 사와가 실을 끊고 깃털처럼 날아오를 기회를 노렸음을 내포하였고, 그러나 복수에 성공한 뒤 오브리가 총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사와의 앞에 등장한 사람이 총상을 입은 오브리인지 아님 아카이의 킬러인지를 알 수 없는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살인을 청부한 의뢰인들이 그의 개그 콤비나 쌍둥이 형제 등 그 살해 대상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것이며, 사와의 보호자였던 아카이 또한 사실은 부모를 죽인 원수였다는 설정으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절망, 즉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뒤틀린 인간관계를 그려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와와 오브리의 순수한 사랑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들의 직업처럼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엔 그 희망의 끝을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이트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